현대판 노예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. 경남에서는 사업주가 지적장애인을 7년 동안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구속됐습니다. 최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. 소 200여 마리를 키우는 축사. 이곳에서 지적장애 3급인 안모 씨가 일한 것은 지난 2010년부터입니다. 온종일 일하고 받은 돈은 한 달에 20만 원. 아파서 병원에 가겠다거나 일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 돌아오는 것은 농장주의 폭언과 폭행이었습니다. 주먹에 얼굴을 맞아 20여 개가 한꺼번에 빠진 적도 있었지만 치료조차 받지 못했습니다. 계속 다니니까요. 계속이요. 주무시서 좀 빠졌겠냐. 이 주무시가 이래가 지금. 사는 게 인간이다, 인간이네.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최근 합동점검에서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사업주 57살 김모 씨를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김 씨는 7년 동안 임금과 퇴직금 등 8천여만 원을 체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또 축사에 있는 CCTV와 블랙박스 메모리 등을 없애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. 그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체불이라든지 그다음에 감금 폭행에 대해서는 저희 진주고용노동지청에서 엄중 처벌할 계획이고.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은 이 축사에서 또 다른 장애인이 강제 노역을 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관련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.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.